학기 그럼 이제 말이 되었을 때할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한 활동들, 액션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강의실에 성적과 관련된 항목을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입력한 점수들을 학사에 이제 성적을 입력하기 위해서 엑셀로 내보내서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내보내기 기능을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이 모든 값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나머지는 다 내보낸 것 같고 이 개인 과제의 점수만 한번 내보내서 미리 입력을 해야겠다. 그럴 때에는 이제 얘만 입력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엑셀 파일로 성적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 학생 이름과 학번, 뭐 학부, 학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과제에 대한 점수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내보내기 한 시점인데 이것이 지금 유닉스 타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수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 학사와 동일하게 이것을 뭐 정렬 기능, 필터 같은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이 엑셀 문서를 보고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이용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외에도 이 ETL 안에서 성적부를 이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최종 성적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제 이 강의실이 한번 성적을 설정했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화면에 나왔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강의실에 처음 들어가셔서 이 최종 성적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평가 방법을 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강의에 대한 평가가 절대 평가인지 상대 평가인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먼저 그럼 상대 평가를 가정을 하고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 평가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상대 평가는 이제 상위 몇 퍼센트는 뭐 A 구간에 있는 점수를 줄수 있고 중간 몇 퍼센트 구간의 학생에게는 B를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퍼센트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상대평가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리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A불은 상위 한15% 학생에게 주고 싶고 A는 25%, 15부터 25% 있는 학생에게, 그리고 A-는 30% 있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B는 뭐 B가 70%까지 줄수 있다고 뭐 가정을 했을 때뭐 여기까지는 뭐 30%부터 50%까지는 빗불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65,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줄수 있는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점수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다시 최종 성적 탭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성적 재반영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적 항목에 가보면은 제가 점수를 활성화해놓은 이런 강의들이 지금은 두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결과물을 낸 학생도 없고 제가 점수를 이제 매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ETL 강의실 안에서 점수를 받은 그런 항목들을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적을 주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고 그런 퍼센트에 따라서 이렇게 학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들의 참여도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는 결국 최종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최종 성적만 보이게 됩니다. 서로 간의 점수는 뭐 공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수치화된 점수도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학생들의 태도나 아니면은 뭐 페이퍼로 된그 종이로 봤던 시험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굳이 입력을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조정을 하실 때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절대평가일 경우에는 네, 여기에서 이제 이거 아까 최종 성적 설정을 상대평가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절대평가로 바꾸고 네,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이제 상대평가와 다른 점은 학생의 점수로 이제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점 이상일 때에는 빗불을 주고 뭐 80점 이상일 때는 A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최종 성적을 절대평가로 바꾸면은 성적 반영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43점이었던 학생은 이제 빗불이 돼서 네, 값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절대평가에 이제 0%를 넣어가지고 비율이 없어졌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 성적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반영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점 이상인 학생은 B를 주기로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얘는 B를, 이 학생은 B를 받은 것이고, 네, 나머지 학생들은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C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 학생들에게 어떤 학점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한 통로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한 점수가 학사에 연동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엑셀로 내려받아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학사에 입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이제 비공개로 해놓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비공개인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수정을 하시더라도 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